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저희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을 우리 시작하면서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자 라는 기침을 가지고 1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영광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는요, 우리 뒤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앞에 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는 이렇게 앞으로 오실수록 더 은혜가 큽니다. 여기 앞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 자리에 같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가세미에 앉으시는 것보다 안쪽으로 앉아주시는 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약간 사투리를 써요. 사이드에 앉지 마시고요. 안으로 앉으시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랑이 나
Bye.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있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오셨다면 또 가족분들과 또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을 정하자면